경주 시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호 7번 아내 후보 선거 운동원입니다. 저는 서울서리 백은종이라는 사람이고, 예, 그동안 20여 년 동안 국민의힘 집단과, 예, 싸워서 이명박 박근혜 등을 우리가, 예, 구속시키는, 아, 그런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 어쩐 일이지? 이명박을 대통령 시켜서 감옥 보내고 박근혜를 대통령 시켜서 감옥 보낸 국민의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국민의 김당이 지금도 저렇게, 예, 윤석열을 데려다 또 대통령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결단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애비가 일본 장학생 1호로 밀정이나 다름없는 자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윤석열은 골수까지 친인매 국물이 가득 드는 자입니다. 제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일본이 방류한다 해도 찍소리 한마디 보더죠. 아주 일본 정치인들의 포기 돼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죠. 이런 친일 배공로 윤석열이 친일 배공로뿐 아니라 안보도 위태로워서 언제 대한민국이 전화에 휩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윤석열을 국민 여러분께 폭로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됐음에 대해 저의 잘못도 인정을 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배류납니다. 배류납. 윤석열은 정신병동에서 도망쳐나온 것 같은 자입니다. 이런 자 여러분들이 빨리 퇴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을 퇴진시키려고 백수십 번의 윤석열 퇴진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이번에는 기호 7번 안혜영 후보 국회로 보내서 윤석열 탄핵안도 만들고 김건희 특검도 해서 빨리 이들을, 예, 처단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을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기호 7번 안혜영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은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짜리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무슨 공약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오직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서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천주도 잘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4월 5일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안혜영 후보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윤석열의 이런 친일 매국노 짓을 막고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하는 데에 대해서 빨리 탄핵시켜서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주을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심님, 안혜영 후보 후원회장 아니십니까? 예. 왜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요, 후원회장이시면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없으시고 힘드실 텐데.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잘 되고 있습니까? 아, 그래갖고 보니까 아주 후보들 8명 중에 아주 화려합니다. 뭐가 화려해요? 앞을 보니까 전주 을 선거구를 전부 기호 7번 안혜영 후보가 지배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게 보인다면 다행입니다. 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침은 드셨습니까? 조반. 아직 안 먹었습니다. 이제 먹을 겁니다. 진심 노후에 조반도 굶으시고 뭔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뭐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대한민국을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지키고 안보를 철저히 지켜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희망하고 있어서 죽는 날까지 그거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깽판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뭉친 게 복순이 삼형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전주 시민들한테 강력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과 윤석열 처와 윤석열 장모와 20년째 송사를 계속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정대택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전주에 온 것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고 윤석열을 타도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75구에 여러분들 앞에 강의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백은정 서울의 소리 대표의 청을 받아들여 뜻한 바 있어 안혜욱 후보와 같이 두어도 결의를 하고 전주을 선거의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세 명이 어떤 사람들은 뭐 노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은 중국 역사에 강태국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는 세 사람 나이를 합치면은 222살입니다. 222살. 222살을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과 경험을 합쳐서 이번 전주을 선거에서 기호 7번 안혜욱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전주의 자긍심을 빛내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릴 것입니다. 아이고. 안혜욱 후보가 전주에 온 것, 그리고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와 윤석열과 20년을 싸우고 있는 정대택이 이곳 전주에 온 것은 윤석열 정권을 하루속히 끊어내려야 된다 이것이죠. 윤석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윤석열과 윤석열 처와 윤석열 장모는 숨소리도 거짓말입니다. 숨소리도. 윤석열은 지난 2022년 3월 9일날 5천만 국민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고 땅도 속이고 모두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서 어느 날 갑자기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추대낮에 우리 피 끓는 젊은이들 159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이거 전부 윤석열 탓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첫 번째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명색이 검사라는 자가 지 선배 검사 애첨인 줄 알면서 또
나 정대택에게 고소당해서 도망다니는 범죄자, 유식하게 법률용어로 치면은 피의자인 줄 알면서 그 여자 집에 가서 동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양아치 아닙니까? 그리고 동거 생활이다 나한테 들키니까 대검찰청 강당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나 정대태이가 무섭다고 두렵다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결혼식한 겁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은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됐어도 돼가지고 그나마라도 개가 천선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한다면 누가 타덕했습니까만 윤석열은 조문 없는 조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에 조문 없는 조문을 하고 159명 희생자 영정에 영정 없는 조문을 하고 7일 매국노 같이 일본에 사과 없는 강제징용 정신대 모든 분들의 피해자들의 위로는커녕 분노를 사게 하고 국가와 경제는 나날이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약 0.7% 이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온갖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혜우 후보는 뜻한 바 있어서 이곳 정중을 선거에 입후보한 것입니다. 4월 5일 치러지는 정중을 재선거는 단순한 국회의원 한 명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인 것입니다. 중간평가. 내년 4월 선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번 전주을 선거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해가지고 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안혜우 후보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해서 서울의 소리와 저 정대택은 이 노후에 전주에 와서 기호 7번 안혜우 후보를 열심히 돕고 유세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안혜우 후보는 90 노모와 노모를 보시는 효자입니다. 효자. 안혜우 후보는 거느릴 가족이 없습니다. 거느릴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전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5일 선거에 전주 시민들께서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기호 7번 안혜욱 후보에게 투표하셔서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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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는 3월 31일 날과 4월 1일 날 사전선거가 있습니다. 사전선거 각 완산을 선거구에 서신동, 삼천 1, 2, 3동, 효
그러자 1, 2, 3, 4, 5동에 각 동에 한 곳씩 사전선거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사전 투표를 하시고 사전 투표를 하실 때 꼭 기호 7번에 꼭 눌러주시고 4월 5일 본선거에서도 기호 7번 안혜우 후보를 선택하셔서 윤석열을 확실하게 탄핵시키고 윤석열 처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 사기꾼 최원순을 당장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예! 연장을 주라! 연장을! 연장을 주라! 하여튼 올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전주 완산을 선거 국민 여러분, 이번 4월 5일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 선출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는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안혜우 후보 기호 7번에 투표하셔서 전주의 자랑스러운 전주 시민이 되시고 대한민국의 선거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것입니다. 앵콜. 다음은 앵콜이요. 앵콜. 앵콜.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제가 안혜우 기호 7번 후보를 위해서 실신노구에 이 전주에 온 지 15일 동안 노숙하면서 제가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5일 만에 500명 추천을 받아서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 기호 7번을 선택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호 7번 안혜우 후보에게 꼭 투표하셔서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